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네, 또다시 일선 학교 교실에 빗장이 걸리게 됐습니다. 20일부터 수도권에서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됐고 비수도권에서도 과밀 학급과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3분의 2까지만 출석하는 조치가 취해진 건데요. 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며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가 지난주 860명대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교는 아예 조기 방학을 선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새학기에는 과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가능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부디 올겨울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헬로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고령층 확진자 비율이 2주 전 22.9%에서 지난주에는 20.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3차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확진 비율이 줄고 있다며 성인들의 3차 접종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갔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9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은평구 신사동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활용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먼저 주말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지난 토요일 하루 동안 2,320명, 일요일에는 1,90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양천과 은평에서는 하루 100명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13,347명의 서울 확진자들이 재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서울의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89%를 기록 중입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천 명 아래를 기록한 건 2주 만인데요. 검사 건수가 10만 명대로 떨어진 주말 영향으로 서울시는 3차 접종의 효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차 접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고령층에서 3차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그 영향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11월 말에 25%에서 지난주 20.1%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3차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5%, 2차 접종률은 82.6%를 기록했습니다. 또 3차 접종은 12월 말까지 기본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도래하는 대상자 가운데 44.1%가 완료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이어갑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지난 주말 종교시설과 도심 번화가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중환자의 병상 확보와 위중증 환자, 또 확진자 감소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일상 회복으로 다시 전환할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이번 거리두기로 인한 효과는 언제쯤 기대해볼 수 있을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정부의 이번 방역 강화 결정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확진자 증가와 또 입원 환자 증가로 인해서 현재 의료체계로 대응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행이 악화되고 있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고 전파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역 강화 조치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영업 손실을 보시게 될 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또 지금 앞으로 방역 강화 기간 동안 그리고 방역 강화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기 종합 대책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상 회복 시작 전 분명히 현재와 같은 확진자 증가 상황은 충분히 예측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결국 45일 만에 거리 두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상 회복은 해보지 않은 시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또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병상 가동률과 같은 방역 지표가 악화되면
비상계획을 바로 실행한다고 했었는데 이미 11월 셋째 주부터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75%를 초과하면서 위험도가 매우 높음이었습니다. 비상계획을 조속히 실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를 지체하면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요. 방역 상황이 호전될 만한 요인이 없고 또 의료 대응 준비가 미처 부족해서 우리가 어차피 이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좀 빨리 하는 것이 이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방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많이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이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는 언제쯤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네, 확진자 증가와 또 입원 환자, 또 중환자, 또 사망자가 발생하기까지는 한 1, 2주 정도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주 후에 확진자가 감소세로 들어선다고 해도 우리가 여유 병상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한 2, 3주 후에 나타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의료 현장에서 혼란과 불편함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느 만큼 빨리 그리고 많이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거리두기와 또 사적 모임의 자제 그리고 백신 접종과 같은 전 국민들께서 방역 정책에 어느 정도 참여해 주시느냐가 영향이 클것 같은데요. 아직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의 신규 접종률이나 또 소아청소년의 접종 참여도가 낮은 것이 문제로 보이고 또 조만간 오미크론의 지역 확산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고 재유행을 반복하게 될 거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현재 의료 시스템과 예방 접종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대응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환자 밀집도가 높고 지금 방리담의식의 다인실, 중환자실이나 입원실, 응급실, 투석실, 분만실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상황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나 결핵균, 또 항생제 내성 세균 같은 것들이 환자들 간에 교차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기존 다인실 병상들은 1인실 또 음압 양압이 되는 격리실이 기본이 되는 병상들로 바꿔나가고 또 이제 그런 구조들로 운영될 수 있는 감염병 전문 병원을 건립하면 우리가 코로나 환자든 아니면 비코로나 환자든 여러 가지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3차까지 잘 맞으시면 감염이 된다고 해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들께서 모두 예방접종을 맞게 되시면 확진자가 늘어나도 중증 환자가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도 우리가 의료 대응 체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백병원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빈집 부지를 매입한 뒤 이와 붙어 있는 민간 부지를 함께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SH공사는 은평구 신사동 등 5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빈집 활용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와 시공 등 사업 전반을 민간이 주도하고 준공 후 공사 소유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민간 소유부는 공사에서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 사업자가 직접 분양 또는 임대하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SH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해 더욱 많은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회가 지난 15일 제2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례회는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 또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구정질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결된 조례안은 헌혈 권장 조례안,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주민자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7개입니다.
구청장에게 구정 주요 현안 등 행정 전반을 묻는 구정 질문은 이틀간 1, 2차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2차 구정 질문은 서면으로 변경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물고기떼가 보이는데요. 천장 가득한 물고기 모양의 조명도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양천구 서서울교육센터 야외 저수조에서 열리고 있는 양천 빛축제 현장입니다. 양천구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체험 위주로 진행하려던 해오리 문화축제 대신 이렇게 한지 조형물과 조명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회를 준비했는데요. 양천 빛축제는 다음 달 30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관람 시간은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한해 공익제보자 구조금과 포상금 등으로 4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4년 공익제보 지원과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후 최대의 규모인데요. 포상금 등이 지급된 사례는 교사의 공금 횡령을 제보한 사례 900만 원, 사립유치원 전원장의 사학연금 부정가입, 교육수업료 횡령 등에 대한 제보에 대한 포상금 2천만 원 등입니다. 또 공익제보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8명에게는 법률 지원금으로 1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